예, 3월 들어서 처음 인사드리는 그렇네요. 것 같습니다. 네. 예, 화요일 저녁 인사드립니다. 생방송 시시각각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윤선입니다. 네. 먼저 오늘 준비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집중 취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의성군 쓰레기사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은 성큼 다가온 봄에 대해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그 꿀팁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요. 요즘 제주도에서 이 팀이 그렇게 유명하다네요. 초등학생 걸그룹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시시각각 첫 소식은 항상 활기찬 현장 LTE로 문을 여는데요. 네. 활기찬 문채영 리포터가 오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가 있는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문채영 리포터. 어디 계시나요? 예, 어두운데요? 컴컴해요. 전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현장을 늘 생생하게 전해드릴 문채영입니다. 네, 오늘은 왠지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날씨는 이렇게 따뜻한데 밖에 나가지 말라니까 너무 아쉽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따뜻한 봄 날씨와 같은 감성 뮤지컬 한편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이름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네, 키다리 아저씨 하니까 뭔가 예전의 소녀 감성이 막 느껴지시죠? 그래서 아직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 잠시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잠시 큐!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전혀 핀들탄스럽지 않으셨죠? 친절한 얼굴에 웃음을 터뜨리지 않고 살짝 입가에 묻어나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 그를 보는 순간 생각났어요. 아저씨 젊은 날 모습들이 말도 안 돼. 배우님들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에서 제루샤 에보트 역을 맡은 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에서 제르비스 펜들턴 역할을 맡은 성두섭입니다. 어머,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일단 이 키다리 아저씨 저희가 어릴 때 왜 소설도 보고 동화책도 많이 봤잖아요. 네. 그 내용이랑 비슷한 거 맞죠? 어떤 내용일까요?
키다리 아저씨는요, 고아원 출신의 제루샤 에보트가 후원을 받게 되면서 그 후원자인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네. 그 편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제루샤와 제르비스가 울고 웃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힐링 뮤지컬입니다. 네. 그러면 이 두 배우님들에게 이 제르비스와 제루샤는 어떤 인물인가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제루샤 에보트는요,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그렇게 주저앉거나 낙담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굉장히 긍정 에너지네요. 네. 배우님은요? 제가 생각하는 제르비스 펜들턴은 일단 굉장히 부러울 것 없이 자란 그런 성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외로움도 많고 장난기도 많고 또 자기만의 공간에서는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네, 그런 인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키다리 아저씨 이번에 또 성두섭 배우님은 처음 합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좀 어떠세요? 서울에서 제가 11월 달에 참여를 했는데 네. 네, 저는 떨리시죠? 떨렸고 일단 그 저희가 제가 늦게 투입되는 바람에 네. 연습하는데 조금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많이 도와주셨었겠어요. 네, 너무 잘 도와줘갖고 네. 무사히 공연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그런데 또 우리 배우님이 또 보니까 이게 2017 SSEA의 최고의 뮤지컬 배우 여우신이상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네.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이 작품이 저한테는 오디션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기억들과 좋은 추억들이 있는 공연인데 또 네. 신인상까지 관객분들이 뽑아주셔서 더 의미 있고 이 작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키다리 아저씨란 땡땡땡이다를 다섯 글자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나에게 키다리 아저씨란? 나에게 키다리 아저씨란 행복의 비밀이다. 행복의 비밀이다. 어떤 의미죠? 행복의 비밀이라는 곡이 이 뮤지컬 안에 나오는데요. 그 행복의 비밀이란 곡 안에 제루샤가 생각하는 행복들이 다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공연을 보러 오셔야 그게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배우님에게 나에게 키다리 아저씨란? 803 공기다. 803 공기다. 네. 없으면 안 되죠, 공기. 어떤 의미예요? 어제 월요일은 저희 공연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네. 이제 지혜 배우랑 같이 803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네네. 어제는 어떠셨어요? 미세먼지도 없었고 네. 굉장히 공기가 좋았습니다.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작품은 그런 힐링되는 뮤지컬이기 때문에 네. 803 공기다. 803 공기 맡으러 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많이 보러 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지금 봉산문화회관에서 한참 공연 중입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서두르세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평일 7시 반, 주말 2시, 6시 이렇게 공연하고 있으니까요. 꼭 보러 와주세요. 네. 네, 가족, 친구, 연인 누구나 이 소녀소녀한 감성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힐링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 적극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키다리 아저씨 파이팅 외치면서 인사드릴게요. 자, 키다리 아저씨 파이팅!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세요. 네, 저 뮤지컬 보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또 책에 푹 빠져있는 아이들도 꽤나 그렇겠어요.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포근한 봄날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집중 취재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름 불기둥 한열흘 동안 올라서게 여기 저기서 춤도 모실 정도로 따고 왔으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웃집에 와갖고 똥 싸놓고 도망가 버렸는데 남아있는 집안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처지인 거예요.
네, 지난해 겨울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슈가 됐고요. 또 그저께는 CNN 보도를 통해서 더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의성군 쓰레기산 오늘 집중 취재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의성하면은 정말 자연환경 좋은 아름다운 곳, 또 다양한 농산물이 나는 곳으로만 알려졌는데 네. 어쩌다가 이런 쓰레기산이 생긴 건지 그 원인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송민서 리포터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인트로 영상 짧게 보셨듯이요. 보시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의 쓰레기 양들이 의성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쓰레기들이 이렇게 쌓였는지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의성 단밀면 생송리에 쌓인 쓰레기 양만 해도 17만여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3일 미국 CNN 방송까지 집중 보도하면서 그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쓰레기산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한국환경산업개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입니다. 폐합성수지와 폐섬유, 폐고무류 등을 사들여서 고형 연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지난 2008년 4월 재활용 전 단계까지 만드는 중간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첫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2013년 7월에 2,000톤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허가량의 80배가 넘는 약 17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되지 못한 채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로는요, 4, 5년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양이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한 게 약 3년 전부터라고 하는데요. 현재 쓰레기 양이 얼만큼 많고 또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 제작진이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구비치는 낙동강을 품고 있는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동강에서 직선거리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이질적인 거대한 산봉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무려 17만 톤의 폐기물로 이뤄진 거대 쓰레기산. 작년 12월 3일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심각성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과연 그 이후 의성의 쓰레기산은 어떤 상태인지 그 모습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전히 가득 쌓인 쓰레기 더미. 불이 난 이후 심해진 매키한 연소가스에 쓰레기 악취까지 더해져 제대로 숨쉬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여기 불이 나니까 이제 물을 자꾸 붓잖아요. 물을 자꾸 쏟아 보니까 여기 이제 그 집안이 약해지는 지금 쓰레기 화분 때문에 저기 무너져 버립니다. 지난번 화재 진압 당시 영상인데요. 불을 진압하기 위해 뿌린 물이 넘치면서 농수로 아래로까지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쓰레기 더미는 비닐, 천, 고무부터 산업 폐기물까지 그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쓰레기 더미 아래에서는 여전히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대기오염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쓰레기 침출수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여기 근처 마을 지하수에도 이게 안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밑으로. 네. 작년 10월 달에 네. 여기 회사 마당에 있는 지하수 그 채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거기 이제 비소하고 구리, 뭐 니켈 같은 이제 중금속이 조금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앞에 이 침출수가 나갈 만한 앞에 이제 도랑에서도 네. 비소하고 네. 이 중금속이 조금씩 검출이 됐어요. 쓰레기 처리장 옆으로는 곧장 논밭이 펼쳐지고 논두렁 사이로 농수로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대한 쓰레기산과 낙동강과의 직선거리는 약 700m 남짓. 의성 쓰레기산이 비단 의성군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물을 먹고 사는 영남 지역 주민 전체의 문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자세하게 본 건 오늘이 처음인 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사실 뭐 쓰레기 하루만 이렇게 수거해 가지 않아도 냄새 나는데 17만 톤의 그 쓰레기산이 어딥니까? 의성 단밀면 생손리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문제 조금 더 깊게 얘기 나눠보고자 한 분 모셨습니다. 안동환경운동연합의 김수동 의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을 맡고 있는 김수동입니다. 네, 저희가 본 저 그대로의 화면을 현장에서 보셨을 거 아니십니까? 예, 처음 저도 작년 10월 달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예. 처음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쓰레기 산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적절한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혔죠. 네. 네. 저희가 찾아갔던 게 지난달 2월이었는데 그때는 저렇게 연기가 나는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더 심각해지지 않았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11월 달에 그 화재가 났습니다. 그 네. 이후로 그 매일 그 소방차가 상주를 하면서 화재 진압을 했고 지금은 불길이 잡힌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불이 나지 않도록 중장비로 이 쓰레기를 뒤집어 놓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연기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 사실 그 불이 나는 이유가 이 쓰레기가 썩으면서 예. 가스가 나오고 예.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위험한 침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안 그래도 그 불금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보니까. 예, 그 이 침출수에는 유독성 물질 그리고 또 중금속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화재 난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직은 뭐 겨울에 범주에 있습니다만 봄, 여름으로 가면 이 사태가 과연 어떻게 더 예, 그렇죠. 그 장마철이 되면 악취도 심할 것이고 네. 이 침출수도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스 발생으로 화재 위험도 있고 지하수 무엇보다 이 침출수 이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에 방수 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겉으로 나오는 침출수는 이렇게 정수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은 네. 지하로 스며들었을 때 이 지하수 오염이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직접 들어가시는 모습들이 지금 화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 악취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가 보시면. 예. 제가 저기 한 15번 정도 이렇게 갔었는데 예. 사실 이제는 더 이상 가보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직접 가면은 악취가 정말 그 코를 막을 정도로. 네. 예. 의장님도 이렇게 느끼시는데 거기서는 주민들은 정말 지금 오죽하겠습니까? 네. 주민들 피해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더군다나 이제 불까지 나면서 피해가 훨씬 더 커졌다고 합니다. 주민들 이야기 들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46가구 92명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마을 앞을 가리는 쓰레기산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공기 좋고 물맛 좋은 평범한 농촌마을이었습니다. 그 지울 수 있는 방법을 걸레 들어가서 불이 계속 나잖아요. 하루가 멀다시피 유독 가서 그 폐기물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강으로 다 흘러 들어가지. 저는 걸 주민을 생각했다면 허가를 절대 안 내주지. 그렇게 피해보는 주민이고 약한 우리가 피해본 거야. 그리고 이 단계까지 오기는 동네에서 말도 못하겠었지. 여러 사람이 아무리 찔러본들 뭐 우여곡절하는데 뭐 대책이 있는 거야. 쓰레기 더미는 마을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삶의 터전마저 흔들어버렸습니다. 막 먼지가 날아오고 막 물이 저가고 또 쓰레기 물이 내려오면 일이 내려오거든. 아, 여기요? 네, 일이 내려온다고. 일이 내려가는데. 그러면 이제 가지가 지대로 쭉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 물이 이렇게 여기 흘러가, 도랑을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 지금은 이리 내려가지고. 네. 이리로 내려가서 낙동강으로 갑니까? 그렇죠. 낙동강으로 가지. 날이 따뜻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과 한숨은 늘어만 갑니다. 당장 황희순 어르신은 올해 벼농사부터가 걱정인데요. 그리고 곡식이 비닐이 적히만 있으면 뿌리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옳은 결실을 못 보고 말하자면 나락이 뭐 열매가 한 100개 같으면 뭐 한 7, 80개나 되려는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뿌리를 옳게 못 받고 피해가 굉장히 많죠. 공기도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가서 뭐. 예. 네, 병원 가니까 요 후두 이 주위에 전체 목 전체가 벌거이 후두 염이라 하더라고요. 항시 모스크 써야 되고 새벽으로는 모기 소리 가지고 말이 잘 안 돼요. 여기 뭐 불나고 했을 때는 연기도 되게 심했다고 하던데요. 대단해요. 그때는 예, 예. 아주 쾌쾌하고 막 문을 다 차단시키가지고 문 닫아놓고 안에 들어앉아가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소도 몇 마리 미는데 저 소조차 말만 짐승이 지금 명대로 살겠나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쓰레기장에서 내려온 물이 저으로 강으로 낙동강으로 다 내려가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 물을 먹는 거예요. 눈에 안 보니까 그렇지. 이게 심각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네.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데 그간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떤 그게 있었나 싶습니다. 뭐 업체도 물론이고 그렇죠. 군청도 마찬가지 말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 제작진이 이렇게 업체와 계속 연락을 시도를 해봤는데 네. 적절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장님 네. 도대체 어떤 업체길래 지금 일을 이 지경까지 끌어온 건가요? 네, 업체는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업체가 시작을 했는데요. 네. 사실 여기에 그 야적할 수 있는 허가량이 2,100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 허용량이 초과되니까 군청에서는 자꾸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영업 정지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행정 소송으로 이렇게 맞서고 그러면서 영업 정지 중에도 계속적으로 쓰레기는 반입되었고 네. 영업 정지가 된 상태에서 사업주가 또 바뀌는 거죠. 그리고 사업주가 바뀐 상태에서도 바뀐 사업주는 쓰레기가 계속 반입이 되는데도 이걸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의성 군청 입장에서는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평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그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있기는 있지만은 이 행정 소송으로 대응을 했을 때 이 그 위법 사항 아닙니까? 그 허가량이 2,100톤이면은 2,100톤을 초과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반입을 했을 때. 쓰레기 반입 그 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이 네. 그 군청에서는 관리 감독 소홀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허가 취소됐다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가요? 허가 취소된 것은 중간 재활용업이 지금 허가 취소되어 있고 예. 종합 재활용업은 지금 영업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는 뭔가 취소되고 하나는 아직 허용되고 있다면 그 업체 예.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는요? 지금 아마 그 업체가 사업주가 바뀐 상태죠. 사업주가 바뀐 것이 지금 그 사업을 인수한 쪽에서는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인수를 받았다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의성 군청의 입장은 어떤지 저희가 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업체 측하고나 저기 해결 처리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 허가 취소된 재활용업에서 이제 방치된 2만 천 톤에 대한 부분이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업체 계속 이제 실현 가능한 처리 계획을 예, 마련해서 제출을 하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그런데 어떤 뭐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뭐 마련해 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 측에는 뭐 계획 같은 거 가지고 제출했나요? 계획 지금까지 제출된 거는 열병합 발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뭐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어떤 움직임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이 쓰레기를 연료화 해가지고 그 열병합 발전소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도 그렇죠.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전국적으로도 그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소송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의성은 어떤 입장이신지? 저희 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폐기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 또 그 업체를 믿고 그 시설을 허가해 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의성군도 마땅히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할 건 현재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예. 의성군에서는 그 확보된 예산 52억을 가지고 예. 우선 2만 천 톤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그 쓰레기 양을 봤을 때 이걸 톤당 10만 원 정도로 보면은 한 170억 정도가 이 처리 비용으로 들고 네. 그리고 이 사업을 인수받은 회사에서는 열병합 발전소를 하겠다. 근데 제가 그 쓰레기 산을 오가면서 이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이사 이야기는 이 쓰레기가 이 폐기물이 열병합 발전소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가연성 연료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병합 발전소 이야기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지난 1월에 달서구 성소공단에 세워질 그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얘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열병합 발전소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민서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요. 열병합 발전소와 고형 연료가 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한국환경산업개발 이 업체가 2013년 7월에 허가받은 종합재활용업이 뭔지부터 살펴
봐야 합니다. 종합 재활용업은요, 폐합성 수지와 폐섬유, 그리고 폐고무류 등의 폐기물로 고형 연료까지 만들 수 있는 업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고형 연료란 그러니까 SRF를 뜻합니다. 각종 폐기물 중에서 불에 잘 타는 물질만 걸러내서 여러 과정을 거쳐 만든 고효율의 연료를 말하는 것이죠. 보통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 연료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환경산업개발에서는 지난 2013년에 고형 연료까지 만들 수 있는 2,000톤 규모의 폐기물 처리 업체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허가해준 배경을 보니까요, 지난 정부에서 SRF, 그러니까 고형 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를 해서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정책적으로 육성했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장만 차리게 되면 수익을 톡톡히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2017년에 전국적으로 233개까지 늘어날 정도로 고형 연료 제조업체는 호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고형 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지난해 환경오염 문제로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그야말로 쓰레기 대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쓰레기는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처리할 곳이 막혀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고형 연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SRF랑 하는 거, 그 고형 연료 하는 것이 2010년 초만 하더라도 유럽이랑 일본 같은 선진국가에서도 이게 연소가 상당히 잘 되니까 상당히 꿈의 연료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번에 의성의 사례에도 보다시피 소각연료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각종 물질들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분쇄해서 다시 고형화시키는 연료가 되다 보니까 이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오염물질이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특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제시설을 당연히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부터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SRF 시설을 하지 않는, SRF는 최악의 연료다, 그래서 실패한 연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폐쇄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전히 이 SRF 정책이라든가 전 세계도 없는 바이오 SRF 정책을 갖다가 고수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 고형 연료 이거 결국 못 만들게 된다면은 여기 의성에 쌓여 있는 쓰레기는 지금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우선 뭐 2만 천 톤에 대해서는 예. 처리를 하겠지만 남은 네. 쓰레기에 대해서는 예.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계획도 없고 그리고 이 장기간 지속되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여기에 예. 대한 대책도 지금 없는 실정이죠. 소각장이나 뭐 매립장 따로 찾으려고 해도 그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 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그 찾는 데 만만찮을 겁니다. 아마. 예. 아 네. 여러모로 참 힘든 문제들이 있는데 이 늦게나마 뭐 침출수, 비산먼지, 화재, 악취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2021년까지는 처리할 네. 계획이라고 지금 알려져는 있는데요. 네, 그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성뿐만이 아니라 이게 좀 전국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요. 의성 단밀면 생송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야산이나 농촌 창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공장 부지에까지 쓰레기들이 많이 쌓이고 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불법 투기 및 방치된 쓰레기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120만 3천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경북의 경우에는 의성군을 비롯해서 문경, 상주, 영천과 울진, 영주와 구미 등지에 약 28만 8,700톤이 쌓였고요. 대구의 경우에는 약 300톤가량의 불법 폐기물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번 필리핀 수출 쓰레기처럼 이번에 발견된 충남 당진시의 베트남 수출 쓰레기까지 불법 수출 쓰레기들마저 발견이 되고 있어서 국제적 문제로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후속 조치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쓰레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마디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성 같은 경우는 허가된 양보다 엄청난 양이 지금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업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출길도 막혔고 나가지도 않는데 이만큼 쌓아뒀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진짜 가져오는 것 자체도 자기는 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가 뭐 전국 곳곳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개인한테 이렇게 맡겼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양심을 신뢰할 수가 지금 없는 단계에 지금 이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거를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죠. 우리나라 같은 민간의 위탁을 하다 보니까 민간업자들은 많은 쓰레기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정부로부터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고 그리고 또 이 재료로부터 SRF 혹은 바이오 SRF를 만들어서 연료 소각을 함으로써 거기서 다시 수익을 얻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발상을 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이런 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본이나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나라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나라에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우리보다 10배에서 20배까지 많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초저가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고수하게 되면은 이 쓰레기 산 문제는 전혀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를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만드는 그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업체 측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지면 그만이지만 이 여러 가지 산더미같이 쌓인 폐기물을 처리하고 앞으로 이걸 또 예방하기 위한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산업 폐기물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산업 폐기물은 지금까지 그 80% 가까이가 민간 영역에서 처리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폐촉법을 이거 확대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이 폐촉법은 주민 수용성을 이렇게 높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 범위도 확대를 하고 지원도 강화를 해서 그래서 이런 그 매립과 소각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지자체에서 환경과 직원이 고작 해야 한두 명 정도 있죠. 그래서 그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직원들이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급제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또한 그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올바로 시스템은 뭐냐면은 이 폐기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폐기물을 누가 위탁을 했는지 그러니까 폐기물의 이력제를 말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올바로 시스템도 좀 확대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루면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끝으로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의성 쓰레기 산 이거 사실은 그 우리나라 쓰레기 대란의 그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성주에서도 쓰레기가 그 화재가 나서 4일째 이렇게 불이 나고 있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CNN에서도 의성 쓰레기 산을 취재 보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쓰레기 먹튀라고 할 수 있는 부도덕한 기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안일한 행정이 가져온 이 결과가 얼마나 참 엄청납니까? 이러한 그 사건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피해는 주민과 그 국민들을 몫이죠. 그리고 지금 그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데 나중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은 결국 그 아무런 그 보상을 배상을 받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이게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이 지금은 미국보다 앞서가지고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쓰레기 먹튀가 생겨나지 않도록 또 법을 또 허가해서 사후 관리까지 다시 한번 법적 허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쓰레기를 덜 만드는 사회, 사회 시스템이 쓰레기를 덜 만들게 해야죠. 우리가 그 화장품을 하나 사더라도
제품 내용보다가는 그 포장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쓰레기 그 일회용 사용이나 쓰레기를 덜 만드는 그 국민들의 의식 또한 이렇게 바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 주신 우리 안동환경운동연합의 김수동 의장님 감사드리고요. 예, 네, 송민서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좀 길어진 것 같네요. 그렇게 깜깜하지는 그렇죠? 않은데요. 네. 네. 생방송 시시각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7분 45초 막 됐습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성큼 다가온 봄. 건강하게 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이 정리되어 있다고 네.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안동에서 준비했습니다. 봄이 왔어요.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아우 힘들어.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까지. 어우 저 정말 봄이 힘들어요. 다들 행복한데 저도 이 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뭐 없나요? 아 봄.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한 글자. 추운 겨울 뒤에 찾아와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주는 이 계절 봄. 마냥 설레기만 해도 짧은 봄날 더 건강하게 즐겨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건강하게 봄, 한방에 봄. 아, 햇살 좋고.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아우, 감기 나는데 아, 봄이라서 그런가? 아우. 아유 졸려. 아이 봄이라서 그런가? 아 눈이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이게? 봄이라서 그런가? 아니 봄이라서 좋아했더니 아니 눈도 따끔따끔, 코도 아프고 목도 칼칼한 게. 아니 이게 안 그래도 짧은 봄 봄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어우 눈 아파. 어우 코 아파. 아 목. 눈 코 목 눈 코 목. 안 그래도 짧디 짧은 봄 이렇게 보낼 순 없다며 비장한 각오와 함께 찾은 곳은 안동의 한 안과. 안녕하세요. 저 봄이라서 그런지 눈이 자꾸 가렵고 자꾸 아파요. 네, 잠시만 앉아 계시면 수소대원 이름 불러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자외선에 꽃가루에 미세먼지까지 봄철 눈 건강 지키기 참 어렵죠? 저 선생님, 네. 아니 여기는 시력 검사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시력은 알고 있거든요. 눈이 아파서 왔어요. 여기는 시력 검사하고 안압 검사하고 눈의 굴절력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오시라 그런 겁니다. 아... 네.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검사하고 진료 보도록 할게요. 아, 네. 네, 여기 좀 예, 쓰시고.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내 눈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겠죠? 요즘은 이렇게 앉기만 해도 시력, 안압, 굴절력 등 정보가 척척 빠르게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의 상태는 어떤지 어떻게 봄을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러 가 볼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봄이라서 그런지 눈이 자꾸 따끔따끔하고 간질간질하고 눈물도 나고요. 네. 저만 이런 거예요? 아니면 다 그런 거예요? 눈이 너무 아파요. 네. 잘 오셨어요. 요즘 같은 계절에는 황사 같은 오염물질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 꽃가루 같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 때문에 많이들 병원을 찾으십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봄이건만 미세먼지, 황사의 꽃가루, 그리고 강한 자외선까지 눈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선생님, 제 눈 상태는 어떤가요?
눈 상태는 좋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많이 건조증 그리고 봄철 때문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많이들 환자분이 오십니다. 근데 본인께서는 지금 현재 알레르기 많이 노출된 상황은 현재는 아니시고요. 그냥 단순한 건조증만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안구 건조증 어떻게 극복하나요? 그리고 또 알레르기는 어떻게 또 예방할 수 있죠? 알레르기는 특별히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물질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일단 바깥 나들이가 많아지는 계절이니만큼 다녀오면 손을 깨끗이 씻는 게 필요하고 또 요즘에는 방부제가 없는 눈물약이 많이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깨끗하게 눈물약을 이용해서 세정을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바깥 나들이를 할 때 보호안경을 쓰는 예를 들어 선글라스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안구 건조증은 어떻게 이게... 건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질환이 아니고 총체적인 질환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눈을 편안하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 원인 물질이 필요한데요. 충분한 수분, 그 다음에는 적절한 기름, 그 다음에는 적절한 점액 성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지 눈물층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흔히 노출돼 있고 잘 보급이 돼 있는 일회용 눈물약을 주로 사용해서 어느 정도의 안정된 눈물층을 유지해줘도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기름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쉽게 뜨거운 물수건을 만들어서 눈을 감은 상태로 눈꺼풀에 열을 가해주면 우리 눈에서 스스로 기름이 나와서 적절하게 수분이 빨리 증발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먹는 영양제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는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오메가3와 같은 게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영양분이 눈을 건조하는 걸 좀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스마트폰 또 이렇게 전자장비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동안에는 우리가 눈을 깜빡거리는 횟수나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눈이 건조해지기가 쉬워서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여주는 것도 좋고 가능하면 환한, 간접 조명이 밝은 곳에서 화면을 약하게 틀어놓고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부터 몸이 열량이면 눈이 단량이라 했잖아요. 눈만 상쾌해도 정말 좋네요. 여러분 건강한 봄 건강하게 봄. 건강한 향 풍기는 두 번째 장소. 여기네 여기. 여러분 이곳에 오면요 봄을 좀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건강한 봄을 위해 찾은 한 의원. 벌써 춘곤증인지 기분 탓인지 자꾸만 기운이 없다고요? 선생님, 요즘 봄이라서 그런지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감기인 듯 싶으면서도 왠지 기력이 없고 몸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한번 진맥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첨단 기계 자랑하는 요즘 한 의원. 이렇게 몸의 진맥을 한눈에 볼 수도 있으니 세상 참 좋아졌죠. 이리저리 몸을 살펴보는 의사 선생님. 선생님, 우리 기정리포터 건강한 거 맞나요? 결과는 지금 공교롭게도 폐 경락의 맥이 많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폐와 표리가 되는 대장 경락의 맥이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간 경락의 맥이 밑으로 많이 처져 있거든요. 간과 담의 경락의 맥이 처진 걸로 봤을 때 호흡기가 약하면서 피로한 상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맥진기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지쳐있는 기정 리포터의 몸,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과감한 상반신 탈의. 이번에는 어떤 검사인가요? 이 검사는 체열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체열 검사는 우리 몸에 열이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은 많이 차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등쪽 부위에는 열이 많이 차 있고요. 그다음에 복부 쪽은 냉기가 좀 심하고 등 부위에도 냉기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체 쪽으로 열이 많이 오르는 상태고 말초 쪽, 발끝 쪽 부분이나 또 손끝 쪽 부분에는 말초 쪽으로 순환이 안 되면서 신체적 균형이 안 맞는 그래서 위쪽으로 너무 열이 많이 오르면서 손끝, 발끝 쪽으로는 기혈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 한의원에서는 그 침이랑 뜸 그리고 약침 한약을 이용해서 신체적 균형을 맞춰주고 또 면역력을 높여주거나 간 열을 낮추는 그런 형태로 해서 체질 개선하는 한방적 치료를 하면 가능합니다. 여기 봄. 하지만 저는 봄을 좀 건강하게 나고 싶거든요. 그럼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봄철이 되면 그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은 일일이 그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치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가정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생강차를 많이 드셔주시는 방법도 좋고요. 파라든지 양파를 끓여서 그것을 따뜻하게 뭐 물 대신에 꾸준하게 장복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외출했다가 들어왔을 때 일반적으로 손을 씻고 또 세수를 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생리식염수를 코안에다 넣어서 씻어내는 거, 한마디로 비강세척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 속 건강 꿀팁 좀 알아볼까요? 봄철은 아무래도 일교차가 큰 계절이다 보니 갑작스러운 활동은 금물. 자고 일어나 상쾌한 스트레칭으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미세먼지, 스모그, 황사, 미스, 황 가득한 봄 날씨. 외출 전에는 마스크 착용 필수. 내리쬐는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선 선크림도 필수겠죠? 외출 후에는 바깥에서 묻어온 각종 먼지와 꽃가루를 씻어줘야겠죠. 꼼꼼히 손도 씻어주고 입까지 헹궈주면 오케이. 한의사에게 직접 들어본 봄 건강팁. 한방에 봄.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 바로 봄. 마냥 즐기기에도 짧은 계절 더 건강하게 지내자고요. 봄날의 건강 꿀팁 잘 메모해 두셨죠? 건강한 봄. 한방에 봄! 여러분도 오늘 배운 꿀팁으로 건강한 봄 즐겨보세요! 네. 맞아요. 이 시기가 되면은 좀 나들이도 많이 하고 더 활동적이어야 되는데 뭔가 좀 그렇죠. 몸도 나른해지면서 약간 알레르기 있으면 눈도 간지럽고 코도 막 간질간질 재채기도 많이 나고 참 이런 질환들이 많이 따라왔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알려준 대로 좀 눈 건강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저 식염수로 그 코 이렇게 세척하는 거 저는 잘 못하겠는데 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좋다고 또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제주의 초등학생 걸그룹 만나러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줘. 내 모든 걸 너에게 기대고 싶어. 아우 진짜 몸치, 박치, 음치 이렇게 어떻게 3박자를 다 고루 갖출 수가 있죠? 아 저는 이래가지고 가수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저 대신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만나러 가주실 거죠? 약속해줘.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에겐 우리만의 꿈이 있다. 꿈을 찾아 도전하는 멋진 아이들. 초등학생 걸그룹 멜로디를 소개합니다.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신나는 노랫소리. 그 노래를 따라가 보니 어머나 이 친구들은 누군가요? 노래에 맞춰 동작을 척척. 와 아니 한두 번 해본 솜씨들이 아닌데요? 마무리 동작까지 깔끔하게. 재밌게 귀여운 꼬마 친구들이 아침부터 추운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어떤 팀이에요? 동네 친구들끼리요. 춤이 좋아서 만든 팀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멜로디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 친구들로 이루어진 걸그룹 멜로디. 크고 작은 행사들의 공연을 다닐 만큼 동네에선 이미 유명 인사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함께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7명으로 시작했던 그룹이 이제 1기를 넘어 2기까지 모집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본 걸그룹 중에 두 번째로 인원이 많아요. 701명 중에 그 다음에 15명인데 연습장도 마땅치가 않아서 주차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모이게 된 거예요? 막 엄마 아빠 얘기하면서 애들은 다른 방에서 막 춤을 추고 있어서 어른들이 심취해서 야, 너희들 그렇게 춤추니까 재롱잔치 좀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와서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해서 그냥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획사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빠가 아, 제주도는 애들
애들이 꿈같기를 발산하는 곳이 없다 하니까 뭐 없으면 어때요 우리끼리 하면 되지 해서 그래 너네 팀 만들어 내가 공연 다 해주겠다 하니까 애들이 좋아요 해서 바로 멜로디 팀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그 공연할지 선곡을 한 다음에 자기네끼리 연습을 한 거예요. 어른들은 그저 뒤에서 응원만 해줄 뿐 멜로디는 아이들 스스로 알아서 활동하는 그룹이랍니다. 안무를 짜는 일에서부터 무대 위에 동선을 나누고 뒤늦게 들어온 친구들 안무를 가르쳐주는 일까지. 아니 이 친구들 초등학생은 맞는 거죠? 연습하다 보면 제가 연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연습을 하는 거라서 애들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뭐 리더면 리더가 자기들 말 안 들어서 좀 그런 거에 대한 고충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뭐 연습할 때는 그래도 연습을 하지만 많이 하게 되면 힘들어요. 그런 애들이라서. 오늘은 멜로디 그룹의 공연이 있는 날. 공연에 앞서 이른 아침부터 연습에 나섰는데요. 알아서 촉촉해내는 아이들의 모습에 오늘도 어른들은 그저 열심히 구경만 합니다. 자기의 그런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저기 뒷받침해주고 싶어요. 애들이 일단은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교우관계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연하러 가기 전 멜로디 그룹이 먼저 들린 곳이 있습니다. 제주 시내의 한 녹음실인데요. 공연도 공연이지만 오늘은 멜로디 그룹의 역사적인 날. 자신들이 만든 첫 자작곡 녹음이 있는 날이랍니다. 작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저 그냥 솜사탕을 그냥 먹으면서 노래를 작사했어요. 솜사탕을 먹으면서 작사를 했어요? 그 여기 가사에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그냥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만 꿈꿀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만 할 수 있는 그거를 적은 거예요. 뭐 긴장되거나 떨리지 않아요? 긴장되지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친구가 부르고 싶은 소절은 어떤 소절이에요? 솜사탕을 먹은 것처럼 달콤해. 너무 달콤하다. 이전까지는 그저 연예인들 노래에 맞춰 춤만 췄다면 이젠 자신들만의 노래로 걸그룹다운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당찬 그룹 멜로디. 어른들은 이런 자녀들의 모습이 마냥 기특하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공부에 이제 흥미를 갖지 않아서 조금 그러지 않을까 이제 걱정도 됐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그 공부도 공부 나름 이제 취미 활동 나름 이렇게 이제 하게 돼서 좋다고 생각해요. 동생 노래하는 거 보면은 어때요?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요. 동생은 걸그룹 멤버로서 지금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있잖아요. 동생한테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여기 카메라 보면서. 지호야 실수하지 말고 힘내고 대단한 사람이 되길 바래. 화이팅! 첫 녹음에 아이들도 긴장되긴 마찬가지. 동네 친구가 써준 곡에 직접 작사까지 해봤지만 악보를 보는 것도 악보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것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녹음을 할 때 한 번에 끝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성인들도 뭐 대여섯 번 부르고 또 어떤 분은 10번, 20번도 부른다고 하는데 어때요? 아이들은 좀 어떤가요? 뭐 합창할 때는 보면 자신감 있게 불렀는데 한 명씩 들어갔더니 막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전을 바꿨어요. 그래서 한 번씩 쭉 불러보게 하고 편집은 나중에. 자, 아이들이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이렇게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때는 정말 꿈도 못 꿨던 일인데 어릴 때부터 이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참 부럽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런 꿈들을 좀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바닷물 먹은 고소를 잡아줘 안녕 바닷물
오늘 멜로디 팀의 공연 장소는 동시 전문 독립서점. 이곳에선 동시로 동요를 만들어 부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꿈꿀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초등학생 걸그룹 멜로디. 여기랑 딱 맞는 초대 가수인 거 맞죠? 아, 이렇게 예쁜 두 따님 두 분이 이제 공연을 했잖아요. 어머니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인데 저희들이 여기 멜로디 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너무 기특하게 연습한 만큼도 애들 너무 성과를 기둬서 너무 좋아요. 좀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공연하니까 힘듦이 다 사라지고 즐거움은 남았어요. 오늘 공연 그 별 탈 없이 그냥 잘 끝내줘서 정말 좋고요. 앞으로는 어떤 곡을 만들고 싶냐면 또래 애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친구들끼리 모여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 이젠 자신들만의 자작곡도 있는 15인조 걸그룹으로 시작은 미미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어린이들의 꿈을 노래하는 걸그룹 우리는 멜로디입니다. 온 세상에 멜로디를 춤에 녹이자. 멜로디 화이팅! 네. 어른들은 네. 이 친구들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은 가장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짓고 있는 거예요. 표정을. 그렇죠? 그렇네요. 예. 네. 이 친구들의 꿈이 뭐 걸그룹 되는 거 이런 친구들 많던데 이 또래에서. 네, 이 그렇죠. 친구들은 벌써 꿈을 반 이상 이룬 것 같기도 하고. 벌써 자작곡도 만들어내고요. 정말 네. 요즘 아이들의 끼는 보면 벌써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TV에서 곧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데요. 내일을 더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대구 시청에서 그 문자 왔대요. 미세먼지 저감 그렇죠. 네. 조치 시행 뭐 9시까지 이런 문자 좀 내일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 뭐 당분간은 어쩔 수 없으니까 꼭 개인 위생 신경 많이 쓰시고요. 마스크 네. 답답해도 꼭 차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